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지금 이 시간 공무원 시험 준비,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은 관을 좀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좀 재성을 보는 편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어쨌든 재성과 관성을 동시에 놓고 봤을 때 취업을 하든 공무원에 합격하든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훨씬 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재성과 관성을 좀 눈여겨보는 편입니다. 2018년에 저를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 당시 7급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를 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9급으로 좀 낮춰서 저에게 9급 시험을 보면 합격하느냐 아니면 또 여기도 그냥 정지를 하는 게 좋느냐 이렇게 제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 기억에 2018년에 왔을 때 저는 분명히 시험운이 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는 몇 년 지나야 오히려 시험운이 들어오니까 시험운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참고하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 친구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공무원 준비를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을 보게 됐고 그러나 합격했으면 좋았겠지만은 결과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다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봐서 저에게 합격이 되느냐 이게 물어봤습니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무엇이냐, 일주가 무엇이냐 보니까 일간은 신금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신금. 아 공무원 되게 좋죠. 이런 사주는 공무원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좀 선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금 자체는 소속운, 소속운과 관운 자체를 예를 들면 조금 기본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금은 여하튼 예민하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민하다, 예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를 보니까 신미입니다. 신미. 아 여기는 미는 인성에 있죠. 편인 어머니가 이 자리에 앉아있죠. 근데 이럴 때는 화생금을 못하니 토생금을 못합니다. 이 얘는 예를 들면 너무나 푸석푸석하기 때문에 끈기가 없기 때문에 토생금을 못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그래서 어머니가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머니의 영향이 크게 미치지를 못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무원 관운이니까 이것을 먼저 풀어봐야겠죠. 태어난 달을 보니까 이모달이죠. 이모달. 아 다행히도 임수가 있습니다. 신급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그냥 병화하고 임수겠죠. 얘를 진신이라고 했습니다. 진신. 가장 좋아한다는 거겠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기본 먹고 가겠죠. 신금 자체는. 얘를 도세주옥이다 해가지고 얘는 보석은 물로 깨끗이 씻어주었을 때 최고의 값어치를 발휘한다. 도세주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로 씻어줘야 한다. 근데 이 물이 여 상태를 보니까 이미 메말라 있다 이렇게 보겠죠. 소변 같은 물이다 이렇게 보죠. 이럴 때 임수는 큰 물이 아니라 아주 소량 바가지 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화에 의해서 얘는 이미 증발됐다 이렇게 보겠죠. 증발. 힘이 약하다는 거죠. 어느 곳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수는 당연히 얘가 살려면 어디를 찾아봐야 하냐. 태어난 시든지 아니면 태어난 연도를 차지하겠죠. 자기가 뿌리 내릴 곳을 차지하겠죠. 뿌리 내리는 건 뭐냐? 통근이라는 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수의 기운 자체를 보니까 다행히 여기는 뭐냐? 태어난 때가 을해생 이렇게 나옵니다. 을해. 을해니까 당연히 뿌리를 여기에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지. 이 밑에는 바로 못 내리지만 옆에 대각선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사주는 태어난 진신이 태어난 연대 뿌리를 갖고 있구나. 그러면 이건 그냥 십중팔구 관운이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할 수 있는 그릇은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 하나 뭐가 중요하냐? 타이밍이겠죠. 언제 합격합니까? 타이밍 그 시기에 맞춰서 금을 던지듯이 어부가 금을 던지 고깃대가 지나가는 곳에 시간을 맞춰서 금을 던지듯이 딱 합격할 때 금을 던지면 합격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국가의 공무원 녹을 먹을 수 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여기에 있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연도에 있을 때는 국가에 관계된 부분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증발되려고 했는데 얘가 옆으로 대각선으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을해생. 을해생. 그러니까 여기는 1995년이니까 지금 27세입니다. 27세. 남자고요. 자, 이 사주가 여하튼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좀 어려울 것이다. 좀 힘들 것이다. 오히려 시기를 좀 너무 일찍 잡았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제가 그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런데 제 말이 맞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태어난 시는 기축시입니다. 기축시. 기축시. 자, 여기는 인성이죠. 인성. 어머니 공부 학업.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태어난 시에 인성이 이렇게 뿔을 내리고 있으면 늦공부다 그럽니다. 늦공부. 계속 좀 계속 선생 팔자듯이 선생을 하듯이 아니면 계속 공부를 하고 뭔가 손바닥에 책이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아마 계속 공무원 생활하든 어쨌든 인성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어떤 학문을 공부를 하냐 축이니까 이제 여기서 어떤 학문을 하는가 설명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주는 질문이 뭐냐 저에게 공무원 합격을 하면 있는데 언제 하느냐 다시 한번 질문이 드는 거죠. 얘를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얘를 답변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운이라는 것이죠. 대운은 뭐냐면 신사 이렇게 보겠죠. 신사. 신사. 그 다음에 경진. 기묘. 무인. 정축. 경자. 을해 이렇게 가겠죠. 대운. 1대운, 11대운,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여기서 기묘 21세에서 31세 사이 현재 기묘대운 27살이니까 이 안에 있다. 얘를 이 안에 집어넣고 합격을 하느냐 공무원 합격하느냐 하면 어느 해 하느냐 정확히 잡아내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무술년 같은 경우는 왜 안 됩니까? 얘를 다 막아버렸거든. 얘가 들어와서 탁 해졌거든요. 탁 하니까 분명히 이때는 건강 시험 보고 굉장히 6개월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얘가 들어오니까 탁 해지니까 이 조응 자체가 깨져버리잖아요. 조응 깨지니까 당연히 건강 깨진다. 뇌 깨진다. 이렇게 보면 뇌가 아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왔는데 어쨌든 지금 올해 신축년이 뭐죠? 자, 신축년을 보고 내년도 보자 이렇게 보겠죠. 일단 이 운의 흐름 자체는 있다. 얘가 살아있다. 자, 그리고 올해 신축 이렇게 보겠죠. 이민년, 내년, 개묘년, 갑진년, 을사년, 경호년, 정미년 이렇게 가겠죠. 일단 신축년을 놓고 보자. 신축은 이미 맛이 갔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안 된다. 힘들다. 그런데 이민이라는 놈이 들어오고 개묘는 아니다. 갑진도 아니다. 을사도 아니고 아니, 을사는 좀 참고해봐라. 여기서 지금 들어와 있죠. 이민년이 딱 들어온 거예요. 얘가 들어온 것과 동시에 상황 자체는 반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태어남과 동시에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이제서 여기가 이제 뭐냐 합격을 할 수 있는 내년 28살에 너는 공무원에 합격하라 이렇게 바코드를 찍고 나오는 것이죠. 이건 분명히 미래 이야기입니다. 내년 이야기잖아요. 내년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게 내년 합격하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명략의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명략에서는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합격한다 못한다 합격한다 찾아낼 수가 있겠죠. 왜? 사주가 쉬우니까. 누워서 떡 먹는 사주니까. 너무 쉬워요. 이건 지금 공부한 사람에게는 이 정도 사주는 공부한 사람들은 명략 좀 공부한 사람들은 이거 9구단 지금 한 3단짜리입니다. 3단짜리. 3일은 3, 3이 6, 3, 3, 9. 그냥 자동방으로 나오죠. 쉽다는 걸 이야기 주는 겁니다. 단 명리 공부 안 한 사람은 어렵죠. 합격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하 내년에는 이 사주가 공무원에 합격하는구나 이걸 얘기하고 뼛속까지 너는 공무원이구나 이걸 얘기하고 뼛속까지 너는 공무원으로 가라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이게요. 이렇게 타고난 거예요. 이런 사주가 공무원 사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자 7급으로 7급에서 지금 9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당연히 하라. 괜찮다. 내년 합격이다. 그리고 다른 것은 아 오늘 이 시간 공부하면서 다른 쪽으로 나는 일단 아니구나. 나는 장사, 사업, 자영업은 아니구나. 그냥 나는 오르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는 공직, 관직으로 나가야 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더 마음속에 새기고 가라.
뜨거운 그런 가슴을 갖고 나는 공무원이구나 하고 다른 게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나는 태어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내 소임을 갖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부를 가라. 언제 갑니까? 이때 합격하라 이건 거죠. 이 시기에 합격하는 것이죠. 이런 애는 안 됩니다. 야, 아무리 급을 2023년에 2024년 이럴 때는 용 써도 안 돼.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라는 거죠. 이 타이밍에 여기에 모든 것을 놓고 용담폭폭 들어가서 공부를 하라 이걸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 사주가 언제부터 공부가 됩니까? 이것도 찾아낼 수 있죠. 이게 명략의 장점이야. 아, 이때부터 안정되는 거야. 머리가 좀 편하죠. 지금은 머리가 지끈지끈하니까 얘가 언제 공부하니까 11월 달부터 공부가 막 들어오겠죠. 올 양력 11월 달, 11월 7일부터 이때부터 다시 머리가 쑥쑥쑥쑥쑥 공부 기운이 들어온다. 지금은 공부가 들어와도 신축년 자체는 얘가 들어와도 공부를 하고 책을 보아도 머릿속이 지끈지끈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니까 뭐냐, 한 2, 3개월 정도, 앞으로 2, 3개월 정도 좀 널널하게 좀 쉬면서, 그러나 이때는 자동방으로 집중이 되고 공부를 하기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때 오히려 폭발적으로 하고 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저에게 질문이 뭡니까? 정말 공부를 더 시험을 봐야 할지, 이걸 질문하는 것이죠. 중요하죠.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러나 이것은 해야 한다. 이 사주는 이제 진짜 합격할 수 있는 운, 눈앞에 합격할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는 사주다.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가라. 이제는 제대로 마음을 먹고 가라. 공무원 준비를 해서 꼭 목적을 성취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정말 공무원 쪽으로 가고 10번을 도전을 해도 실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분명히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른 길을 가는 것이 낫습니다. 내 길이 아닌 것은 가지 말아라. 그래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죠. 그래 열심히 그냥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나 그러나 그것은 아픔이 때론 아픔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여유가 있다면 10분이고 20분이고 도전해서 그쪽 가다가 아, 다시 뒤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 또 해봐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오히려 한번 3번 4번 도전해서 아니다 했을 때는 한번 검증을 받고 아닐 경우에는 다른 길로 턴해서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장사 사업하고는 거리가 멀은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신금 예민합니다. 예리합니다. 정확합니다. 그러나 얘는 현침살 바늘 현침살, 그 다음에 여기는 편관이라는 것이요. 편관의 기운 자체니까 얘가 식신상관으로서 얘가 예를 들면, 아니, 편관인데 인성으로서 얘도 얘를 못해주니까 결국 뭐냐, 이 상관 자체를 얘가 취할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해요. 근데 상관인데 그러면 얘는 관을 극하는 거 아니냐? 관을 극하는 거 아닌데 인 자체가 되는데 인 속에 병화가 있으니까 얘는 조정이 잘 된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합격하는 사주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 공무원 준비하시는 사람들 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재성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좋고 얘는 대기업 들어가는 것은 재성 그 다음에 공무원 쪽으로 가는 것은 그래도 관을 좀 더 보는 게 좋고 그러나 재성과 관성을 동시에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만큼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